일단 완성도 굉장히 높은 존재 자체가 프로모션이다. 사실 미국에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거 다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나올 수 있는 아쉬운 거는 딱 하나죠. 사실 이번 앨범이 Map of the Soul 7인데 방탄소년단이 이제 데뷔한 지 7년째가 됐고 키네틱 매니페스토 필름. 저희는 참 듣기도 발음하기도 좀 생소했던 거긴 한데 어쨌건 BTS가 하면은 저희는 저거 알죠. 온이라는 노래를 가장 퍼포먼스화 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공개됐을 때 저도 좀 놀랐어요. 공개되는 딱 시점에 저희도 그걸 봤고 그걸 리뷰를 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번 데뷔할 때 미국에서 첫 데뷔 무대를 가졌었거든요. 뭐 MBC에서도 있었고 CBS 쇼에도 이제 나가면서 사실 미국에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많지 않잖아요. 아이돌적인 그룹 뭐 좀 BTS의 그런 모습들이 좀 글로벌적으로 더 사랑을 받고 K-POP이 아니고 그냥 월드 가수가 된 거죠. 팬들 반응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주변 이렇게 팬들 아미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예전 앨범들은 뭔가 좀 도전적이었다면 이번 앨범 완성형 BTS를 보여준 앨범이 아닌가. 초동이 337만 장이 나왔어요. 초동이란 게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팔렸냐거든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 세븐 전에 나왔던 총 판매량이 375만 장이었고 초동이 213만 장이었어요. 부산 인구가 한 330만, 40만 정도 돼요. 부산에 있는 한 살부터 뭐 100세까지 모든 전 사람이 이 앨범을 샀다라는 정도로 정말 많이 팔렸구나. 성적이라고 해봤자 기록 경신이고 계속 또 자체 기록 경신이기 때문에 사실 빌보드 기록은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잖아요. 이번에 빌보드 200에서 또 1위를 했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네 번째.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정말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이거 다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나올 수 있는 기록이에요. RM 같은 경우에는 이 곡을 최애곡으로 뽑았거든요. 또 지민 씨도 이 곡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맨 처음 앨범을 쫙 들었을 때 하나를 꼽자면 저는 제로 클럽. 그 정국 씨가 불렀던 시차라는 곡이 또 있는데 막내이면서 메인 보컬을 하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정국 씨가 나날이 매 앨범 이렇게 성장하는 그 목소리가 들어간 그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B 씨 같은 경우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OST를 본인이 프로듀싱해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가창도 본인이 하고 근데 이게 아이튠즈 탑송 차트를 휩쓸었고 빌보드에 순위권 올라가고 영국 차트에 올라가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그 어떤 프로모션도 하지 않았잖아요. 해외에서 방탄소년단 혹은 뷔 존재 자체가 프로모션이다. 아쉬운 거는 딱 하나죠. 코로나19죠. 사실은 이게 얼마나 오래 준비를 한 앨범입니까. 모든 그룹과 가수들이 뭐 공연에 있어서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 뭐 연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고 근데 역시 보고 싶죠. 눈앞에서 보고 싶죠. 멀어도 눈앞에서 보고 싶죠. 내 얼굴을 보면서 면대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들한테도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약간 좀 실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종식이 되면 또 다시 시작을 할 테니까 월드투어 또한 기대가 되고 이번 앨범 팬분들도 잘 알아주고 있고 음악적으로 이제 아마 굉장히 더 성장할 일만 남지 않았나 이번 BTS are here. It's Hi James, we are doing well. It's so good. 너무 보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 WHO 국장이 뭐 손씻기 캠페인에 BTS 참여해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WHO가 갑자기 난데 없이 방탄소년단 찾아. 이게 너무 한국, 일본, 중국을 뛰어넘어서 그냥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콘이 아 정말 전 세계 1번일 수도 있겠구나. 둘, 셋, 박!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실 간호장교 여러분,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안보다는 믿음이, 분노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찾아올 일상을 기다리며 저희는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화이팅! 아미! 화이팅! 또 그런 걸 또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빅히트 쪽에서 이제 외국 팬분들이 많으니까 좀 한국어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한국어를 알려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또 짰다고 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한국어를 알려주고 또 해외 팬분들이 한국어를 좀 더 조금이나 쉽게 알 수 있는 세종대왕의 한글을 통해주고
BTS가 네. 널리 전파한다고요. 저희 거 아닌가요? 세종대왕님이 주고 BTS가 받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고 한글을 퍼뜨리는 거는 BTS다! 아 저희 거라고? 피디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거 이제 외국 팬분들이 많으니까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외국 팬분들도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부른다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국이 선양하는 그런 그룹이 아닌가. 가장 빛나는 건 어제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고 지금, 오늘, 현재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나는 그것도 되게 그냥 다 그냥 모르겠어요. 방탄소년단 하는 모든 말이 멋있어 보여요. 이제는 멋있어 보여요. 아 대단해 보이고 이 이야기는 10년 전, 10년 후든 100년 후든 뭐 구전동화처럼 아니면 기록이 남든 계속 이게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멤버분들 또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월드투어 또 당장은 취소가 됐지만 또 올해 안에 또 열릴 수 있으니까 저희도 그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의 활동도 좀 멋있게 좀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만 이미 너무 잘해오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해나가면 팬들 입장에서나 대중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응원하고 지지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만 해주세요. 이걸 보시는 아미분들도 코로나 상황에서 잘 몸 건강을 잘 챙기셔서 방탄소년단 분들이 앞으로도 더 멋진 행보를 보여줄 수 있게 좀 끊임없는 응원과 그런 격려 부탁드리고 저희도 또 이 키마스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